진달래가 물결치는 봄. 도타연 계곡에는 생명의 향연이 시작된다. 오직 일급수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열목어. 연어과에 속하는 열목어는 해마다 봄이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계곡으로 찾아가 산란을 한다. 산란을 위한 열목어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폭포는 열목어가 통과해야 할 1차 관문. 그 뒤로도 거센 물살을 뚫고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물결이 잔잔한 곳에서 잠시 동안 숨을 고르는 열목어들. 산란을 위한 여정은 결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일이다. 수차례의 몸부림 끝에 폭포를 넘어선 녀석들. 하지만 예서 끝이 아니다. 보다 높은 상류 쪽으로 오르는 열목어만이 산란의 기회를 얻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물마저 반으로 갈라놓은 남방 한계선. 그 너머가 열목어의 최종 목적지.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능성을 향해 열목어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린다. 인간의 걸음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그 분단의 강물을 거슬러 열목어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자유롭게 북녘의 강으로 스며든다. 열목어는 그렇게 남과 북을 오가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오랫동안 DMZ의 강을 지켜오고 있다.